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에게 거주권을 보호해 줄 테니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팔레스타인 측은 거절했습니다. 동예루살렘의 셰이크 자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곳을 강제 점령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며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최고 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네 가구가 이스라엘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부재자 재산법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부재자 재산법은 1947년부터 1948년 사이에 이스라엘 영토에 거주하지 않은 아랍인의 토지와 가옥을 아무 보상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And because of the unjust law, which is called the absentee law, they can't claim these houses back. 팔레스타인 측은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병합하기 전 요르단으로부터 이 집을 받았다는 문서가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년 465달러의 임대료를 내면 거주권을 주겠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거주권뿐 아니라 소유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법원의 제안은 강제 퇴거를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유대인 소유주가 재개발을 추진하면 다시 내쫓기게 된다는 맹점도 지적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is system was built by land theft, was built by subjugating Palestinians, and it will never be fair to us.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미뤘지만 이번 일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11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월드뉴스 이상입니다.